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우리 댓글 중에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. 뭐냐면은 댓글과도 소통하는 차원에서 댓글에 또 여러 가지 제가 아무리 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제가 또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뭐 알벤다졸 즉 구충제를 먹었는데 애기한테 괜찮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. 뭐그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해드릴게요.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알벤다졸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산모들이 이제 임신인지 모르고 그냥 미식거려요. 임신하면은 그 때문에 소화제도 먹고 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제도 먹고 또아뭐 내가 뭐 구충제가 있나 뭐 저기 무슨 기생충이 있나 해서 구충제도 많이 드셔요. 여러 가지 드시는 약 중에 감기약 또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요. 임신하면 초기 때 그래서 몸살 약도 많이 드십니다. 그래서 몸살 약 그다음에 속이 아프니까 입덧도 있고 미식거리니까는 그 우리 이제 위장관 약또 구충약을 되게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벤다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답변은 되게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5분 앉아서 우리 그 컨설테이션을 해야 됩니다.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우리 이제 제가 이전에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. 약에 대해서 약을 먹었는데 어떻습니까? 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. 그걸 뭐 그러면은 뭐 12주, 6주 미만에는 우리가 이제 기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고 6주부터 11주가 위험하고 뭐 16주까지는 기능적으로 이상하고 ABCD X로 나누고 AB에 대한 거는 괜찮고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정도의 두께입니다. 임신과 약 그리고 수유에 대해서는 무려 이 정도의 인덱스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한번 다시 찾아봐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무려 2100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책이에요. 그래서 요 책을 제가 그 알벤다졸 페이지가 있어요.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그래서 제가 알벤다졸에 대해서 그이 스터디한 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. 한 4가 5개 정도의 스터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스터디에서는 쥐 실험을 했는데 이 알벤다졸을 먹으면은 그 수정 능력에는 이상이 없더라. 다만 그 애기한테 기형을 일으키더라.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스켈리탈 말포메이션이라 그래서 근골격계 이상이 있더라. 이렇게 스터디를 한 거고. 두 번째 스터디는 조금 복잡해요. 두 번째 스터디는 좀 복잡합니다. 하나도 안 먹이고 하루에 그 몸무게 1kg, kg당 1kg당 10mg을 먹인 경우 20mg을 먹인 세 가지 안 먹이고 10mg, 20mg 했더니 좀 로우 도즈 즉 저용량을 먹인 10mg 정도로 그좀 저용량을 먹였을 경우는 아기는 조금 쥐죠 쥐. 쥐 아기는 조금 덜 자란다. 좀 더디 자라긴 하지만 낫 테라토제니시티 즉 기형은 없더라. 그리고 하이도즈 즉 20mg를 준그 쥐한테는 그러나 그 아기가 더디 자라기도 했고 기형도 있더라. 그 기형은 크라니오페이셜 앤드 스켈리탈 즉 얼굴과 머리 기형과 그리고 근골격계 기형이 생겼더라. 이런 과정입니다. 그 이제 또 다른 우리 스터디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똑같아요. 안 주고 10mg, 20mg, 30mg를 하루에 그 몸무게 1kg당 준 거예요. 10mg, 20mg, 30mg 이렇게 주면 됩니다.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세 그룹 모두 10mg, 20mg, 30mg 그 그램을 준 모든 그룹에서
아기가 더디절한 거는 보였으나, 다만 이제 10mm 정도 줬을 때는 팔다리만 이상이 있고, 아기가. 근데 다만 5% 미만에 이상했고, 20mm, 30mm 줬을 때는 좀 하이 도즈, 좀 조금 많이 줬을 경우는 20%에서 팔다리도 이상 있고, 머리, 뭐, 눈, 또는 그 두개골 등에 이상이 있더라. 그래서 일단 이상이 있다고 본 거예요. 또 다른 실험은, 알벤다졸 400mg을 한번 드신, 대부분 그 구충제가 이렇게 먹죠. 무려 61케이스를 조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, 근데 이분은 조금 다른 게 임신 2기 때 이제 드신 거예요. 그랬더니 단한 케이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. 서머리 뭐가 되어 있냐면, 알벤다졸은 동물 실험, 즉, 쥐 실험에서는 suggest risk, 즉, 확실히 위험도가 있으나, but 그러나, 구강으로 먹었을 경우, 다 이제, 구충제는 주사 안 맞고 구강으로 먹죠. 구강으로 먹었을 경우, 사람한테는 바이오빌리티, 즉, 한마디로 해서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, 적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알벤다졸 꼭 드실 것 같으면은 임신 1기를 피해서 먹어라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쥐 실험에서는 기억이 나왔지만 사람에서는 데이터가 괜찮다. 그게 카테고리 C입니다. C로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,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약을 드시면 저한테 괜찮냐고 했을 때, 알벤다졸만 해도 단순한 거고요. 되게 복잡한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, 되게 뭐이약 드시면 괜찮습니까? 딱 한마디로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. 물론 이런 게 다른, 제가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알벤다졸 드셨던 사람들이 이전 통계에선 괜찮았지만 제 논문에선 안 그렇습니다는 통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제가 안 하더라도. 나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크게 위험성은 없지만, 물론 이제 임신 1기는 피하고, 될수 있으면 이약 자체가 어느 정도의 쥐 실험에서 확실히 아기가 두개골이나 이런 근골격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은 뛰어라 이렇게 돼 있죠. 그렇지만 이제 생각 외로 또 드신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뭐이 약을 드시면 100% 괜찮습니까?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거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, 이런 통계치를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 부분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거 알아봤고, 한번 제가 교과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, 근데 이제 이건 쥐 실험이고, 이제 사람 실험을 1993년도에, 실험은 아니죠. 통계 데이터를 낸 거겠죠. 그래서 이제 봤더니, 우리 이제 임신 1기, 우리 14주까지 1기에서 10명의 산모를 추적 검사했더니, 모든 산모들한테 정상적인 아기가 났다. 게다가 그 후손들, 그 알벤다졸을 먹고 임신해서 정상 아기를 낳는데, 그 정상 아기를 낳은 그 아기의 후손을 봤더니 괜찮더라. 괜찮다는 얘기죠. 또 다른 실험은 이렇습니다. 알벤다졸, 카테고리 C, 그렇죠? 피탈 리스크, 레코멘드. 휴먼 데이터, 사람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고, 동물 데이터에서는 모더리트 리스크가 확실히 있더라. 뭐 이제 수율은 낮은 문제고,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, 뭐, 그 내용에 대해서 1, 2, 3, 4 뽑아서, 서머리만 보여드릴게요. 서머리 보면은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. 동물 데이터에서는 리스크가 있다. 위험성이 있지만, 확실히 사람한테는 얘가 작용을 잘안 하기 때문에, 이제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돼 있고, 이제 임신 1기 이후에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죠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했듯이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에서 애기 흡수에 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사람한테 좀 그나마 낫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